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리스크 관리 어려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허그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단계 결정 지표와 체감 리스크 지표를 반영한 종합 위기 단계를 관찰 단계로 판정하고 부서별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전사 차원의 위기 상황 대처에 나섰습니다. 허그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허그 증자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혈세 투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